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뚜렷한 남인수의 이름을 딴 가요제 개최를 두고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었는데요. 주최 측은 진주시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남강 야외 무대에서 행사를 강행하기로 해 마찰이 예상됩니다. 서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남인수 기념사업회는 친일 행적이 뚜렷한 남인수의 이름을 딴 가요제 개최를 추진했습니다. 15년 만에 가요제 부활 시도는 진주시가 진주 남강 야외 무대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면서 불발됐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오는 4일 가요제를 치르겠다며 또다시 진주시에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진주 곳곳에 펼침막을 내걸고 홍보에도 나섰습니다. 진주의 2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시설이 반민족 행위자의 숙모 사업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요제 승인 금지와 주관단체에 대한 행정조치도 촉구했습니다. 진주시는 행사 자료를 검토해 시설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 허가와 상관없이 어쨌든 그 장소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친일파를 숙모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마땅히 저희들도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반면 남인수 기념사업회는 요지부동입니다. 이 단체는 진주시가 이곳 남강 야외 무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더라도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는데 이를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친일 논란을 접고 민중의 애환을 달랜 예인으로서 평가받아야 한다며 강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방이 되기 이전에 약 800여 곡을 노래를 불렀고 그때 모든 국민들이 애안의 서리가 있고 그 정서와 모든 걸 달래줄 수 있었던 그 미소의 가수. 진주 출신의 남인수는 일제강점기, 동국가요, 그대와 나, 혈서 지원 등을 부르며 내선일체를 정당화하고 조선의 청년에게 전쟁 참여를 독려한 이유로 지난 2009년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됐습니다. 반면 기념사업회는 국가 기록물 어디에도 남인수의 친일 행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가요제 개최를 떠나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